388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종목 3부토건 매수가가 5,100원에 비중 20%, 5층에 물려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3부토건 최근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5월 달부터 굉장히도 많이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고점 5,500원까지 올랐다가 이 고점 대비 매물이 좀 나오면서 현재는 4,685원까지 조정이 좀 나온 상황인데 이제 5,000원은 멀진 않긴 한데 고점입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볼까요? 네, 전형적으로 좀 내동으로 따라 붙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또 가는 종목이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대신에 이제 비중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하시면서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중 20%는 그래도 우량주나 내지는 스윙매매 할 때 낙폭주들 공략을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비중이거든요. 근데 고가권에서 20%는 아무래도 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제 단기 대응 위주로 좀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분봉상으로 흐름을 보시면요. 오늘 구간에서 이제 거래량이 붙어주긴 했으나 지금 아직 하방으로 주가가 지금 좀 밀리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 내지는 반매도 정도만 비중을 좀 축소하고서 추가 움직임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진짜 4,100원 구간대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전량 손절까지도 고려하시면서 종목 흐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가 끝난 시점은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이슈가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경우에 가급적이면 입절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쪽으로 전략 세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부토건 워낙에 또 높은 자리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흐름 보시면서 빠르게 대응을 해주시는 전략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